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일러의 프론토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. 자, 지금 보이고 있는 친구들이 프론토사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. 이 친구는 지금 모바 친구들이에요. 종류가 되게 많죠, 프론토야. 자, 프론들은요, 주로 탕가니카 호수에 사는데요. 자, 보이시죠? 저희 이 친구들은요, 아주 깊은 호수에 사는 친구들인데, 자, 색깔을 한번 보시면, 블루빛이 아주 예쁜 친구들이죠. 그리고 막 활동을 다른 물고기처럼 유영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머물러 있는 멋이 있는 친구들이에요. 잠깐 감상해 볼게요.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죠? 자, 오늘은 이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밥도 한번 줘볼게요. 저희는 슈퍼미런과 싱킹 카니발이라는 사료도 먹이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싱킹 카니발을 주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제가 다가갔다 오니까 다 숨어버렸죠. 자, 아주 겁쟁이들이고요. 자, 싱킹 카니발은 이렇게 보이시죠? 사료로 돼 있고요. 냄새는 아주 생선 냄새가 많이 나는 사료예요. 자, 이 친구는 물에 떨어뜨리면 물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물에 내려앉는 친강성이라는 사료예요. 자, 한번 줘볼게요. 보이시나요? 가라앉는 게? 아, 보이시죠? 자, 이 친구가 이렇게 바로 물에 가라앉아 버려요. 자, 서열 1위가 다가오고 있어요. 지금 제가 막 다가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숨어서 나오질 않는데 잠깐 기다려 볼게요. 저희 프론 친구들의 색깔이 보이시나요? 보시면 아주 블루블루하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프론토사를 좋아하는데요. 프론토사는 원래 수심이 아주 깊은 곳에 산대요. 그리고 크기도요, 다 크면 40cm 정도 된다곤 하는데 저희가 어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어항이라 많이 클지 걱정되기는 해요. 자, 보이시죠? 지금 이제 조금씩 나와서 사료의 반응을 보이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래도 아직 겁쟁이들이라 맴돌기만 하지 먹지를 않네요. 이 친구들은요, 알과 치어를 입속에서 넣어서 키우는 마우스 브리드라고 하죠. 이렇게 입속에서 아이들이 튼튼해질 동안 엄마가 밥도 먹지 않고 키운대요. 그래서 아이들이 튼튼해지면 다시 입 밖으로 꺼내는 친구들이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이요, 그 이마에 혹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 시클릿은요, 암컷보다는 수컷이 머리에 혹이 더 발달한다고 하죠. 아,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마리씩 지금 나오고 있죠. 이 친구들 정말 겁쟁이죠?
보이시죠? 밥도 잘 먹죠? 색깔이요, 좀 진한 친구도 있고요, 연한 친구도 있는데요, 모두 블루블루해서 너무너무 예뻐요. 정말 잘 먹고 정말 예쁜 우리 프론들. 제가 이렇게 조금만 다가가도요, 쏙쏙쏙 숨어버려요. 제가 멀리서 또 지켜보면 이렇게 슬금슬금 또 나온답니다. 이 친구들은 프론토사는요,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죠. 저희가 키우고 있는 모바들, 이 친구들은요, 모바 친구들이었답니다. 스마일러의 모바 친구들 보러 놀러오세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